전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과 상의하여 사상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하여 항의하고 그 뜻으로 지금 이 시각으로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벌써? 모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앙당사에 집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. 잘했어. 우리 당은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금의 압수수색 쇼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윤석열 정권은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야당 탄압 정치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간에 벌어졌던 감사원의 정치 감사, 검찰의 정치 수사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 일환으로 무모하게 시도되고 있는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.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.